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일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의 위협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그동안 조선의 정세는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고 최중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중원이 문을 닫을 뻔하기도 했고 위약동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7명의 졸업생은 현실에 굴하지 않고 위약에 전념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정식 위사입니다. 졸업식 날 불러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주상 전하께서 궐 내 위생국을 설치하라 하셨습니다. 위생국이라 하시면은 궐 안에 전염병 환자들 예방 차원인 겁니까? 네, 그런 뜻도 있지만 각 국공사관 병원과 스크레테네 시병원, 맥기레 병원, 성마테 병원 그리고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역권 등과 연계해 전염병 대책을 전국적으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예. 의생들 순번을 정하고 당직 시간표부터 짜봐야겠습니다. 네, 부탁해요. 아, 그리고 혹시 일본에서 새로운 병원을 개원한다는 소식 들었나요? 오늘 개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최중원도 최중원이지만 로스키 때문에도 걱정입니다. 그동안 조선 정부에서는 우리를 견제하려고 청나라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청나라는 우리가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는 바람에 김 빠진 맥주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정부에서는 의도적으로 로스키와 손을 잡고 있다 이겁니다. 그 로스케 공사의 백내장 수송공을 계기로 둘 사이가 엄청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조센진과 로스케의 연결고리를 끊으면 상당수의 조선의 고위관리 환자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군. 그렇습니다. 소데스. 혹시 그 연결고리라는 게 여우 같은 조선의 왕비 아닌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불여우 때문에 공사관 각하가 새로 부임해 오신 겁니다. 그 여우만 잡아 처리하면 허수아비 같은 조선 왕은 우리에게 조선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작전명은 여우 사냥이 되겠군요. 와타나베 원장. 하이! 내가 여우를 잡아주면 제주문을 이길 수 있겠나? 하이! 소데스 그렇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올 사람은 없는가? 예, 퇴골할 때까지는 저 혼자입니다. 아, 그게 말이네. 내가 요즘 소피를 볼 때마다 거시기가 뻐근하면서 아프다 이 말이네. 그리고 이 속곳에 농이 묻어나는데 이게 무엇인가? 증상만으로 봤을 때는 임질입니다. 아이고, 어찌 이런 병이 걸렸는지 도통 알 수가 없구만.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곳에다 농을 좀 묻혀주시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을? 그래야 정확한 병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리 주게. 방관들은 보통 어릴 적에 거세를 하기 때문에 방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능해져서 성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불러서 치료해야겠군요. 한데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성케 보고를 드리고 내시들을 검진해야겠어요. 그렇게 되면 일이 커지게 됩니다. 대외적으로 조정에 체면이 서지도 않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일본이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갈 리가 만무합니다. 조선 정부의 뭐를 해줘도 문제로 비화되겠군요. 네. 때문에 퇴골한 후에 한밤중에 환관분들을 재중원에 불러내서 비밀리에 검진과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하고 하실 말씀은 비밀로 지키실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관분과 관계를 맺으신 분이 누구신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환관이라고 없인 여기는 것이요? 아니, 어찌 그런 걸 묻는단 말이요? 아닙니다. 모든 분들께 다 여쭤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 병을 치료하려면은 이 병은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뿐만이 아니라 같이 관계를 맺으신 상대방 분도 치료를 같이 해야 합니다. 비밀은 절대로 지켜질 겁니다. 황관이 궁녀들과 관계를 갖다니 궁녀들은 왕의 여자들 아닙니까? 언제 어느 때 주상전하께 그 화가 미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궁녀들은 궐 밖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치료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궁녀들의 성병을 치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겁니다. 네, 맞아요. 게다가 이 일은 내명부일이니만큼 중전마마 모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중전마마께 저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처분을 받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선에서 제일 가는 한성병원 무료 및 저가 치료. 한성병원으로 오시오. 병원 많이 생기는 거 좋지만 이런 병원은 사절이에요. 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너무 보여요. 네. 선생님, 우리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누구십니까? 호돈 선생과 이성란 선생이군요. 병원을 개원하셨다 해서 와봤습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좋은 차 한 잔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돈 선생은 보니까 이 산딸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병원으로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성병원에서는 일본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원에서 나올 거예요. 최종원에는 조선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 유석란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 아, 그런가요? 그럼 유석란 선생님이 우리 한성병원에 오시겠습니까?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생각도 안 했고
뭐 어쨌든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문이 열렸으니 오고 싶으면 오십시오. 뭐 어차피 백두양군이 들어와 우리 한성병원의 자리를 잡으면 자주 찾아오시겠지만. 지금 뭘 하셨어? 아 이런 이런 그 백군 참 무심한 사람이군요. 아 그동안 소식을 쭉 끊었군요. 예? 아하. 勉強は熱心なのは認めてやる。お前みたいな他にやることがねえからな。でも手術の腕については怪しいと思ってた。それが木村教授にも早いなんて、過当な朝鮮人がそこまでできるなんて理解できなかった。でも今は理解できる。生まれてから死ぬまで刀と一生を共にするべき長。過当な朝鮮人の中で最も過当な連中、それがお前の正体だ。確か百丁、お前のその腕は練習だけで得はできない。間違いなくお前は百丁だ、このゲス野郎が。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도양 도련님이 일본에 계시대요. 오늘 한성병원에 갔다가 들었어요. 뭘 하고 있다고 하던가요? 동경 제국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계시대요. 다행입니다. 의학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음의 부담을 좀 걷어내셨기를 바래요. 도련님이 그렇게 사라지시고 늘 자책하셨잖아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으셨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드는 무리하지 않은 게 좋겠어요. 대신 유성생이 미령 씨와 낭랑 씨를 데리고 가요. 네, 성란 괜찮겠어요? 네, 그럼요. 원장님, 저희도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이면은 다른 병들도 있을 겁니다.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을 가지고 가서 위생국에서 대기하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들 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으시면 위생국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황 스님. 아니에요.
조선의 왕비는 어디 있나? 아, 니녀는 남중이 무슨 소린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나가보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궁궐 안에 함부로 다니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불러서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요. 아닙니다. 이 시간에 궁궐 안에서 종소리가 난다는 것은 예사 상황이 아닌 듯합니다. 나가보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자칫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유선생과 미령 그리고 낭랑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의 안전을 확인해보고 와야겠습니다. 낭랑! 무슨 일이야? 궁궐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지금 유선생님을 송나는 씨가 거래 낭인들이 들이닥쳤어요. 원장님, 낭낭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쏙. Did something happen? The samurai tried to kill the queen. What? Where are they? They're over there, and they're all armed. 왕비가 몸을 피했습니다. 아마 궁녀를 변장한 듯합니다. 걱정할 거 없다. 이 의사가 아마 왕비의 얼굴을 알 것이다. 난 모릅니다. 난 궁녀들을 진료하러 왔을 뿐입니다. 과연 그럴까?